그 사막고도라고 한 다큐멘터리는 본적 있어요? 다큐멘터리에 약간 새로운 지평을 열었던 작품인 것 같아요. 저도 이거 6부작인데 다 보진 않았던 것 같고, 처음에 이제 그 체불함이 이렇게 성우잖아요, 그렇죠? 할 때, 이거 잘 찍었다 해가지고 띄엄띄엄 본것 같긴 해요. 그리고 나중에 다큐멘터리 이제 우리 이거 뭐 분석한다고 해가지고 그리고 나중에 본것 같아요, 저도. 막 1, 2년 있다가. 1, 2년 있다 봐도 또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사막고도가 참잘 만든 다큐멘터리예요. 이거 이후에 나온 다큐멘터리들이 되게 잘 나와요. 그렇죠? 뭐가 있어요? 기억나는 다큐멘터리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응? 남극의 눈물 또? 그런 거 있어. 눈물 시리즈, 그렇죠? 아마존의 눈물, 아프리카의 눈물, 눈물 시리즈 꽤 괜찮죠? 다큐멘터리 잘 만드는 방송국은 어디예요? EBS? 또? 다잘 만들어 사실 누가 만드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 그렇죠? 누가 만드느냐에 따라 어떤 주제를 갖고서 만드느냐 중요하고 KBS가 돈이 많으니까 맘먹고 만들면 잘 만들겠지 그렇죠? 옛날에 MBC도 잘했는데 MBC 훅 갔잖아 그렇죠? SBS도 잘 만들 때도 있고 누가 만드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고 다큐멘터리 퀄리티는 제작비인 것 같아요 제작비를 얼마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사막고도가 굉장히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한기도 했어요. 근데 일단 사막고도 이제 보면은 중국에 있어요, 그렇죠? 티베트 가보셨어요, 여러분? 나도 안 가봤어. 언저리까지 가봤는데 들어가지 못했어요. 아무나 갈 수는 없어요, 티베트. 중국 사람들 대부분은 신장 위구르하고 티베트 가는 것들을 그 일생의 뭐라 그래, 꿈으로 생각해요. 한 번쯤은 가야 된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베이징에서 가도 되게 먼데. 티베트 사막고도의 중심지는 티베트고 라싸가 있죠. 서를 연결해줬던 길이에요. 그래서 말을 타거나 뭐 나귀를 타고서 가는 거예요. 이건 고도가 3,000m 정도 되면 그때부터 뭐지? 고산병이 있어요. 3,000m 이상 올라가 보신 분 있어요? 고산병 겪어 보신 분? 고산병은 뭔지 모르시지. 저는 그 칭하이랑 딴데 여기 뭐야 윈난이랑 가볼 때 3,000m 이상인데 가봤는데 사람마다 약간씩 틀린데 속이 울렁거려가지고 뭐 이렇게 다 개어내는 사람도 있고요. 일단 어지럽고 두통이 있어. 그래서 무기력증이 오기 때문에 그냥 다 앉아 있거나 누워 있어요. 약이 없어요, 사실은. 내려가야 돼. 내려가는 것밖에 약이 없고, 칭하이 갔을 때는 그 같이 갔던 국장님이 젊은 여성분이었는데, 서른이 안 됐어. 정확한 나이는 모르겠어. 서른이 안 되신 젊은 여성분이었는데, 계속 코피가 나. 이유 없이 코피가 납니다. 저는 어지러워서 한두번 넘어졌어. 쓰러졌어. 이렇게 뭐가 와가지고. 그리고 계속 개어내는 분도 있고, 고산병 약이 없어요. 그리고, 여자도 그렇지만 남자들도 건강할수록 더 많이 고산병이 와요. 이건 올라가 봐야 내가 고산병이 약한지 강한지 알수 있어요. 남자 근육질의 남자들은 몸에서 산소를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고산병이 산소가 없어서 생기는 병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취약하대. 그 마르고 좀 이렇게 그런 그 체형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고산병이 강하기도 하고 답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고산병, 여긴 고산병하고의 싸움이에요. 올라갔다가 앉자 싶으면 내려와야 돼. 이쪽이 윈난 쪽 지역이고 이쪽이 티베트 지역이고. 여기 보기에는 뭐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어마어마하게 긴 거리예요. 칭하이는 여기 위에가 칭하이인데 칭하이는 거기 좀 특이한 곳이야. 여기는 이제 사막 같은데 이렇게 뭐 고산 지역하고 그 위에는 사막이거든요. 칭하이는 초원지대가 펼쳐져 있는데 거기에 호수가 있어요. 그냥 호수 있을 수 있지. 초원지대 높은 2,500m에서 3,500m 그 사이에 호수들이 펼쳐져 있는데 옛날엔 바다였대요. 그래서 물이 짠물이야. 소금 호수지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소금 호수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먹어봤어. 소금 호수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동해 바다에서 먹는 그 소금 같이 짜지 않아요. 약간 좀 짜.
짜긴 짠데 약간 짜요. 바다보다는 좀 덜 짜. 거기에 물고기도 조금 한다 그러더라고. 실크로드인데 우리가 실크로드는 잘 아시죠, 여러분들? 얘기 많이 들어봐서. 실크로드는 어떻게 가는 게 실크로드냐면 출발 여기서 하는데 이렇게 가는 길이 하나 있고요. 이렇게 가는 길이 있어. 여기가 사막이고 다 여기는 죽음의 코스예요. 일로 못 가 아무도. 가려면 이 옆으로 이렇게 해서 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돌아서 가야 되거든. 가로질러 가는 건 없어요. 루트가 이렇게 두 개가 있어. 이게 실크로드예요. 장안으로 가는 길이지 사실은. 당나라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그 당시 수도는 옛날에는 전부 다 장안이었어요. 장안하고 동서를 연결해 주는 길이 이렇게 두 개가 있었던 거고, 사막어들은 밑으로 더 오래된 길이에요 사실은. 오래전부터 있었던 길이고, 여기는 사막이고 여기는 고산 지역이고 길이 완전 성격이 달라요. 수천으로 가든지 윈난으로 가든지. 그 윈난에 가면은 윈난에 이제 성두가 쿤밍인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곤명이고, 되게 여기 아무튼 중심지들이 다 그죠? 사막어들의 그 루트예요. 동서를 가로질렀던. 사막어도는 KBS에서 했던 그 다큐멘터리고 촬영 기간만 1년 4개월이었대요. 그 제작비가 12억이었으니까 다큐멘터리 치고는 굉장히 제작비가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쵸? 근데 놀라운 건 시청률이야. 다큐멘터리 시청률이 이렇게 안 나와요. 그죠? 10%가 다 넘잖아. 그쵸? 요거 뭐 예외도 있긴 있는데 다 10%가 넘고요. 평균 그 시청률이 12.1%라고 하니까 다큐멘터리 치고는 이때가 처음으로 이렇게 10% 넘는 다큐멘터리였고, 사막어도가 첫 번째 획을 걷어요. 일단 다큐멘터리도 흥행할 수 있구나, 시청률이 높게 나올 수 있겠구나, 이런 인식의 전환을 준 첫 번째 작품이에요 이게. 2007년 6월에서 8월에 방영을 했고. 여러분들 이거 잘 모르시는구나. 수학 분석 우리 이런 것도 했어요. KBS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 말이 많아 KBS에 대해서. 그렇죠? 그 당시엔 KBS에 대한 신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2006년 뭐 해서 2006년이니까 신뢰가 있었어. 한국에서는 가장 공영방송으로서의 인지도 가장 높았고, 그 당시 기술로는 첨단 기술을 다 활용했대요. 일단 고품격 고품질 제작을 했고 기획력 좋았고, 선판매 관식이 여기 가장 주요해요. 제작하기 전에 11개국 국가에다가 판매를 해요. 우리 이렇게 잘 만들 테니까 니네가 사야 돼. 그래서 마케팅을 잘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강점이고. 약점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KBS가 제일 잘 만들지만 NHK라든지 그렇죠? BBC 이런 데 비하면 택도 없어요. 그렇죠? 다큐멘터리는 뭐 그런 데 정말 잘 만들잖아요. 외국 방송 등에 비해 경험이 부족하고 제작 여건이 이렇게 좀 떨어져. 우리나라에서는 강점이지만 국제사회에 뜬 약점인데, 그전에는 이게 국제사회하고 다큐멘터리를 비교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국내에서 그냥 틀면 되니까. 근데 해외에다 판매를 하려고 보니까 야 이거 뭐 BBC하고 NHK 다큐멘터리하고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랬다 보니까 퀄리티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획력이랑 이런 게 좋아야 했던 거예요. 해외에서는 BBC나 NHK 같은 데에서 지명도가 높은데 KBS는 확 떨어지거든. 근데 그런 걸 좀 극복을 했던 것 같아요. 약점이었고. 핵심 콘텐츠, 사막어도라고 하는 주제잖아. 그렇죠? 사막어도는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나라예요. 우리는 한국이지 중국이 아니잖아. 근데 한국의 방송국이 중국의 콘텐츠를 찍어가지고 세계에 파는 거예요. 좀 특이한 케이스죠. 그렇죠?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한국에 있는 차이나하우스 출판사가 중국의 콘텐츠를 만들어서 일본이나 뭐 동남아시아나 유럽이나 미국에서 파는 거야. 다른 거예요. 중국에 있는 출판사가 만든 게 아니라. 그렇죠? 다른 거예요. 근데 그때가 올림픽 바로 전이었어요. 다들 중국에 대해서 알고 싶었어. 그런 게 맞물린 거예요, 사실은. 이게 타이밍이 참 중요하다는 게, 중국에 대해서 막 알고 싶었는데 중국의 뭐 경제 발전 이런 게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중국의 저력, 문화 원형이 뭔지 이런 건데
사막어도 같은 게 사실 이런 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것도 있죠. 사막어도 참 잘 만든 작품 같아요. 그런 면에서 위협도 있습니다. 이미 NHK에서 사막어도를 찍어갔어요. 촬영을 했어. 불법 복제 CD 유포하고 중국 정부가 허가해주지 않아요. 뭐 한때마다 막 허가해주고 이걸 잘 일일이 전부 다 태클 거고 그랬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어려웠던 점들이.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NHK에서 이미 사막어도를 찍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이런 데에서 약간 강점이 있어요. 아, 마케팅 미스. 이건 뒤에 또 나와. 뭐 해외 수출하고 이건 뒤에 나오니까 넘어갑니다. OSM도 사는데 우리는 출판하는 관련된 걸 얘기하기 때문에 책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일단은 PD가 쓴 책이에요. PD가 이 다큐멘터리 만들고 나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얼마나 많겠어, 그렇죠? 그래서 PD가 책을 쓰는 경우가 제일 베스트예요. 누들로드 같은 경우도 누들로드를 찍은 거를 똑같은 콘텐츠를 책으로 내는 거는 KBS하고 계약을 해야 돼요. EBS하고 계약을 하든지. 왜냐면 콘텐츠에 대한 그 저작권이 방송국에 있어요. PD라고 해서 그 책을 함부로 낼 수가 없습니다. 그 책에 대한 내용을 고스란히 내는 책은 방송국하고 계약을 해야 되고요. PD가 가서 자기의 체험담이라든지 느낀 소회를 책으로 낼 수 있잖아요. 그런 거는 가능해. 이건 그런 후자 쪽입니다. 그래서 계약이 달라지고요. EBS에서 책을 내려고 하면 그 회사의 규모라든지 마케팅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담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아무 출판사하고 계약하지 않습니다. KBS도 마찬가지고 다. 위즈 더 마우스에서 책을 냈는데 위즈 더 마우스에서는 방송 콘텐츠로 나왔던 책들을 책으로 내는 걸 가장 열심히 했던 출판사 중에 하나예요. 다큐멘터리뿐만 아니라 예능부터 시작해가지고 콘텐츠가 되겠다 싶은 책들은 다 털털 털어가지고 책으로 많이 만들었어요. 위즈 더 마우스라고 하는 출판사가 그렇게 했고 위즈 더 마우스는 예담이라고 하는 출판사의 자회사예요. 약간 다른 출판사입니다. 예담이라고 하는 출판사는 인문 관련된 책을 많이 냈던 출판사고 예담 출판사 사장님 자체가 중국에서 유학을 했어요. MBA를 하고 온 사람이야. 그래서 갔다 오자마자 출판사 하면서 중국 관련된 책도 좋은 책을 많이 냈는데 안 팔려. 중국 관련된 책은 안 팔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위즈 더 마우스라고 하는 출판사를 만들면서 실용서, 철저히 실용서, 팔리는 책 위주로 기획을 해서 만들어가지고 위즈 더 마우스가 예담 출판사의 자회사지만 예담 출판사보다 훨씬 커요. 규모가. 그리고 되게 잘 운영하고 있는 출판사 중에 하나고 위즈 더 마우스는 그 출판계에서는 되게 모범적인 사례가 되게 많았어요. 운영을 되게 독특하게 잘해요. 근데 그것도 2008년에 그 세계 금융 그 위기 때 한번 꺾였어.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열심히 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출판사입니다. 여기 보면은 요 얘기가 좀 중요한 것 같아. 다큐멘터리를 우리가 12.1%라고 하는 제법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잖아요. 책은 많이 안 팔렸어. 예. 그러니까 다큐멘터리 많이 본다고 해가지고 책도 많이 사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영화 많이 봤으니까 책도 많이 팔린다. 이거 아닐 수 있어요. 그냥 어지간히 할 수는 있고 아니면 해리포터처럼 영화가 굉장히 성공했기 때문에 책도 미친 듯이 팔릴 수도 있고 이게 상관관계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위즈 더 마우스가 작은 출판사가 아니에요. 마케팅을 못해서 못 판 건 아니야. 마케팅도 되게 잘하는 출판사인데 다큐멘터리 시청률에 비해서 사막어도라고 하는 책 자체는 많이 팔리지 않았어요. 그렇죠? 차이가 있습니다. 사막어도라고 하는 책이 나오니까 이제 인기를 끄니까 항상 유사책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약간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은 유사도서가 다 나쁜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제 아류라고 그러잖아. 그렇죠? 아류가 다 나쁜 건 아니고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 B급 문화가 다 나쁜 게 아니잖아. 그렇죠? 언더그라운드가 나쁜 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것도 그냥 문화 그 자체로 우리가 받아주면 되거든요. 베껴쓰기가 있어. 출판계의 잘못된 그 관행이 하나 뭐냐면은 A라고 하는 책이 떴어요. 그러면은
그 유사 상품들이 나와. 아, 이거 참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참아고도라고는 이걸 예를 들은 거예요, 예를. 이렇다는 게 아니라 참아고도라고는 책이 나왔어요. 이게 이제 오리지널이야. 그러면 여러 책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책들을 보고서 짜집기를 해가지고 다른 책을 또 내요. B라는 책을 내요. 출판사 편집자들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콘텐츠는 그 짜집기 하기가 좀 약간 힘든 책이고, 가장 많이 하는 책이 뭐냐면은 그냥 에세이들 있잖아요. 에세이 중에서 뭐 자기 성찰하는 에세이, 그냥 좋은 말들 많이 있는 책들 있죠. 그런 책들, 뭐 그런 책들이 짜집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내가 아는 출판사들도 되게 많은 한 세네 개 출판사가 몰려서 있는데, 그 출판사들은 차이점이 뭔지 모르겠어. 거기 있는 출판사 책들은 다 비슷해요. 다 좋은 얘기만 이렇게 모아놓은 건데, A 출판사, B 출판사 들까도 서로 이렇게 막 짜집게 해가지고 어디가 오리지널인지도 모르겠어. 그런 책들만 내는 출판사들도 있어요. 근데 그 책들이 나가. 왜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나가요. 뭐 몇만 부씩 나가는 것도 있어. 짜집기를 합니다. 편집부 직원들이 그런 거 받아보고서 열심히 잘하는 애도 있고요. 자괴감을 느껴가지고 그만두고 나가는 친구도 있고 그래요. 나한테 만약에 누군가가 짜집기 하라 그러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영어책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토익책이 잘 나가면 토익책을 몇 개를 갖고 와서 짜집기 해가지고 교재 내고 이런 경우가 많았거든. 짜집기 문화가 있어. 근데 이거는 관련 약간 달라요. 아류들이에요. 그러니까 참아고도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그 뭐야 문화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참아고도에 관심이 이제 증폭된 거지. 그러면 참아고도의 다큐멘터리 이면에 다른 것들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참아고도 관련된 책들이 이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나도 가봤는데 참아고도. 그러니까 여행사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큐멘터리 보고 난 다음에 감동을 받아서 그 다음에 자기가 또 참아고도를 가요. 갔다 와서 느낀 점을 또 쓰고. 이건 아류하고 약간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 문화 트렌드가 된 거예요. 하나의. 참아고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고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 아동서도 나왔어요. 그렇죠? 파이엔 굿이라고 하는 데는 뭘 잘 모르는 출판사인데요. 참아고도 만화로 나왔어요. 이건 좀 나갔다고 그러더라고. 만화가 더 재밌을 것 같죠? 만화책이 더 잘 나갔대요. OST. 음악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OST가 되게 많이 팔렸어요. CD로 3,000장 팔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OST가 이렇게 많이 팔리지 않거든요, 원래. 요즘에 누가 CD를 할 것이며, 그렇죠? 몇 년 전이어도 마찬가지지. DVD도 많이 팔렸대요. 놀라운 거지, 그렇죠? DVD가 5,000장이 팔렸답니다. 다큐멘터리가 이렇게 안 팔려요. 이게 DVD가 이렇게 팔리면서 OST 잘 팔리고 DVD 많이 팔리고 해서 극장판 만들어요, 얘가. 근데 지금 뭐 우리 아마존에 눈물 같은 거 극장판 나와가지고 이렇게 극장에 걸리고 그랬잖아요. 시초예요, 얘가. 참아고도가 성공해서 처음 얘가 극장판 만들어서 걸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성공한 다큐멘터리도 극장판으로 이제 합니다. 이건 극장판이에요. 한반도의 공룡이랑 북극의 너무 많아, 그렇죠? 성공한 케이스, 그렇죠? 다큐멘터리를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군. 여러분 다큐멘터리를 잘 안 보시는구나, 그렇죠? 요즘에 코스모스가 되게 인기인데 보시나요? 다큐멘터리 잘 안 봐요? 원래 뉴스 하고 다큐멘터리 좋아하면 아저씨가 되는 거래요. 그리고 젊었을 때는 그렇죠? 예능이나 이런 거 좋아하고. 근데 동의하는 게 뭐냐면은 어느 순간 제가 예능을 안 보고 있더라고. 개그 콘서트를 안 보고 있어요. 뭐 런닝맨 뭐 이런 거 하죠. 안 보게 돼. 무한도전 하나도 보는 게 없어요 지금. 몇 년 된 것 같아. 감 떨어져요. 근데 다큐멘터리랑 뉴스 좋아합니다. 아저씨가 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은 이제 아직 다큐멘터리 좋아할 때가 아닌지도 몰라. 이런 거 있어. 그러니까 작업을 할 때도 컴퓨터 모니터가 두 개가 있어요. 그럼 컴퓨터를 작업할 때도 옆에다가 다큐멘터리를 틀어놔요. 이렇게 TV 뭐지?
모니터에다가 옆에도 다큐멘터리가 돌아가고 있어. 뭐가 돌아가든 돌아. 여기서 이제 워드 작업을 뭐 하든 뭐 하는 거예요. 다큐멘터리 중독인 거지 뭐. 다큐멘터리 되게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나이 먹는다는 게참 무서운 게 뭐냐면은 그 예능이라고 하는 것들이 연예인 몇 명이 나와서 수다 떠는 거잖아요, 대부분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왜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되지? 걔네들 얘기를?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는. 연예인들이 나오는 시시콜콜한 얘기가 하나도 재미가 없어요. 이건 인상인데, 인상 여광이라는 건데, 인상 여광이라는 거 얘기 들어봤어요, 여러분? 그 강점이 뭐냐면요. 일단 자연이 배경이야. 그렇죠? 자연이 배경이 되는 겁니다. 어떤 콘텐츠가 됐든 알맹이를 뭘 넣든 일단 대자연이 일단 백그라운드가 딱 돼줘야 돼요. 아까 그 인상도 마찬가지지만 뒤에 산이 큰 설산이 쫙 뒤에 보이잖아요. 그 앞에 공영장이 딱 있어야 돼요. 그래서 대자연이 백그라운드 역할을 딱 해줘요, 일단.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해. 서호도 마찬가지인 게 뭐냐면 서호라고 하는 아름다운 호수가 쫙 펼쳐지는데 그 안에서 이제 막 공연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배경이 이미 아름다운 배경이 이미 깔려져 있는 거야. 사마고도도 마찬가지인 게 사람이 그 대자연에서 같이 동화돼서 사는 거잖아요. 몇천 년 전부터 거기 사람들이 그 차를 팔기 위해서 꼬불꼬불 고산 지역을 돌면서 가는 거예요. 그거 주고 그다음 물물 교환해가지고 또 오는 거지, 그렇죠? 말 같은 것도 갖다 팔고 오거든요. 주고받고 오는 거예요. 차만 갔겠냐고, 그렇죠? 트레킹. 트레킹 과정도 생겼어요. 트레킹. 여행 가고 싶은 게 있대. 우리나라 관광 상품 잘 만들잖아요, 그렇죠? 관광 상품 만든 거예요. 우리 거기 뭐야? 장사가 훈안에 있는 장사에 장가계가 있어요. 장가계. 장자제라고 그러는데 장가계가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아바타의 그 모티브가 된 산이에요. 산이 이상하게 생겼어. 그 아바타도 아니 그 장가계도 한국인들이 거의 대부분 와요. 한국인들이 한국 그 여행사가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거야. 그래서 장사에 도착하는 비행기는 아시아나 항공밖에 없고 장가계에 오는 외국인의 80%는 한국인이라는 거예요. 응? 장가계 가면은 한중 교류 무슨 정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한국인들이 갖다 놓은 명함들로 빼곡해. 그냥 그정 자체가 하나. 그리고 거기에 그 매점 같은 게 하나 있는데 그산 꼭대기에 우리나라 커피 믹스하고 사발면을 팔아요. 근데 이게 운무가 쫙 깔려져 있는 데서 차마 담배를 필 수는 없잖아요. 뭐전 담배도 안 피지만. 그러니까 대부분 거기서 커피 믹스를 한 잔씩 마세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2,500원 해. 근데 거기서 먹는 커피 믹스가 그렇게 맛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자체가 커피를 잘안 마셔요. 차를 워낙 마시잖아요. 특히 이제 커피 믹스도 잘안 마시는데, 근데 커피 믹스에 그 뭐야, 마시기 시작한 사람들은 커피 믹스를 끊지를 못해요. 중국에 있을 때, 그 중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계셔요. 이제 제가 중국에서 이제 공부를 해요. 중국어 공부를 막할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있을 거예요. 중국인들이 한국 사람들을 하도 많이 접하니까 한국 사람들이 커피 믹스나 한국 상품들 선물을 많이 준 거야. 이분은 쉬는 시간 때 커피 믹스로 커피를 마셔요. 근데 정말 맛있다는 거야. 차를 못 마셔요. 그 차는 이렇게 차라고 하는 건 자체가 사실 맛이 무겁잖아요. 사실 텁텁한 맛도 있고. 근데 커피 믹스는 달고 사실 입에 붙죠. 건강에 안 좋을지 몰라도 뭐 끊을 수가 없어. 커피 믹스에 중독된 사람은. 그래서 재밌지. 그렇게 비싼데 중국에서 커피 믹스가 비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마케팅. 마케팅 얘기해야 됩니다. 아까 마케팅 잘했다고 했잖아요. 처음에 영문으로 만들어가지고 트레일러를 만들었어요. 그 뭐야 한 5분짜리 트레일러, 이렇게 영상 트레일러 보여줘가지고 맛보기를 보여준 거지.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워낙 그 영상이 수려해가지고 먹혀요. 그래서 다시 50분짜리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로 선판매를 한 거예요, 사실은.
워낙 잘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재원을 그걸 보충한 겁니다. 여기는 전부 다 프로모션 했던 그 회사들 얘기한 거예요, 다. 뭐 프랑스 가서 프로모션 하고, 영국, 뭐, 중국, 일본, 뭐, 태국, 싱가포르 다 프로모션 해가지고 11개 국가에다 팔아요. 합니다. 이거 잘한 거예요. 마케팅을 잘해야 돼.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것까지서 끝나는 게 아니라 좋은 콘텐츠를 팔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만 파는 게 아니라 되도록이면 해외로 파는 게 중요해요. 이런 노력을 많이 하죠. 지금 그 한류붐 일어난 이후에 방송국마다 전부 다 해외 마케팅, 글로벌 마케팅 사업팀이 따로 있어요. 그런 때에서는 콘텐츠를 무지기수로 팔고 있어요. 중요합니다. 이게 한류의 영향인 거예요, 이것도. 그 다음에 해외 선판매 계약인데, 그 위에 있는 이제 그 방송국하고 이제 해외 선판매를 해요. 그쵸? 그리고 출판사하고도 거래를 합니다. 런던 국제도서전에서 하는 거죠. 4월 달에 그 항상 런던 국제도서전이 있는데, 유럽으로 이제 책을 그 판매할 때는 프랑크푸르트 국제도서전하고 국제도서전이 아니지 프랑크푸르트 도서전하고 런던 국제도서전이 제일 주요하고요. 이번 올해 4월에는 우리나라가 주빈국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문학번역원에서는 우리나라 10명의 대표 저자를 데리고 갔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콘텐츠진흥원대로 출판진흥원은 출판진흥원대로 문화부는 문화부대로 가가지고 쪽박 차고 왔어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아. 우리나라 콘텐츠에 대해서. 굉장히 썰렁했다고 하더라고. 성공한 곳이 뭐냐면 전자출판 부스만 성공했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주빈국이니까 주빈국이라는 게 뭐냐면은 런던 도서전을 개최하면 주인공이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이번 올해의 주인공은 한국인 거야. 한국의 문화나 그 뭐야 콘텐츠들을 선전할 수 있게끔 런던 국제도서전에서 도와줘요. 별도 부스도 만들어주고 국가 차원에서 가가지고 홍보하는 거야. 근데 썰렁했대요. 전자출판만 빼놓고. 우리나라의 현 주소예요, 사실은. 그리고 또 가서 내가 느낀 게 뭐냐면은 기관끼리의 업무 협조가 전혀 안 돼요. 문화관광부 산하의 한국문화번역원과 출판진흥원, 콘텐츠진흥원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해서 같이 연합으로 하면 좋잖아요. 그런 거 없어. 각자 합니다, 각자. 이것도 되게 낭비인 것 같아. 한국문화번역원이 10명의 작가를 데려갔으면 그 작가만 가는 게 아니라 사실 그 출판 도서전이니까 그 작가들이 낸 출판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작품을. 그 출판사들도 따라가가지고 같이 홍보하고 시너지를 내야 되는데 아무도 안 따라갔어요. 이건 진짜 굉장히 전시성이고, 문제가 많아. 아무튼. 6월 셋째 주에 서울 국제도서전이 있고요.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한번 가보세요. 코엑스에서 항상 합니다. 5월 달에 늘 했던 걸 6월 달로 바꿨고, 그것도 좋아. 6월 달에, 6월 셋째 주에 항상 그, 코엑스에서 서울 국제도서전이 해요. 이번에는, 홀이 원래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 단행본 시장하고 아동하고 구분해서 했는데, 쪼그라들었어. 한 군데 세 번 해요. 점점 서울 국제도서전의 위상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8월 말에는 항상 베이징, 베이징에서 베이징 국제 박람회가 하고 있고요. 2월 달에는 타이베이, 7월 달에는 동경. 이게 아시아에서 하는 주요 서울 국제도서전, 국제도서전이에요. 그러니까 2월 달에 타이베이, 6월에 서울 국제도서전, 7월에 도쿄, 8월에 베이징. 옛날에 4대 국제도서전 중은 타이베이 국제도서전이 4위 안에 들었어요. 근데 베이징 국제도서전이 갈아치기를 했지. 그래서 지금은 베이징 국제도서전하고 타이베이가 강세고 도쿄하고 한국은 완전히 평가 잘하고 있어요. 참하고도 성공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작 단계에서의 성공 요인, 배급에서의 성공 요인, 뭐 서비스의 성공 요인 다 있어요. 근데 여기서 다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소재가 좋았다는 얘기, 기획력이 좋았다는 얘기. 좋은 콘텐츠 만들었던 얘기 이거고요. 배급, 아까 선판매했다는 거. 그리고 베이징 올림픽을 잘 활용했다는 거.
그겁니다. 여러분 베이징 올림픽 여러분 그 개막식 폐막식 같은 거본적 있어요? 2008년이면 여러분 한 나이가 어떻게 되죠? 대충? 연령이 중요한데. 고등학교? 고등학생? 몇 학번이에요? 아, 대학교 1학년 때. 08학번 인식이 있구나. 그때 고등학생이었어요? 고등학생이었어요, 그때? 대학생이었어? 아, 이게 나이가 나오는구나. 그쵸? 2008년에. 개막식 보는 기억나요? 안 나? 보여주고 싶은 게 많았던 거야, 중국이. 이거 욕심이 과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막, 퍼포먼스 짱이잖아요, 얘네들. 그쵸? 저는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자기 입문 올림픽이었어요. 자기네 역사를 그 퍼포먼스 공연으로 다 보여줘야 되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주관서부터 시작해요. 자기는 출판 인쇄 나라니까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 한자 뭐 문화에 관련된 거 전부 다 보여주고 싶은 거야. 문화 원형이 워낙 많은 나라니까. 잘했어 근데. 잘했습니다. OSMU. 저는 OSMU 되게 좋아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책, OST, 차뭐 당연히 많이 팔렸겠죠. 여행 상품 트래킹 전시에 많았고. DVD 판매, 고무적인 거예요, 사실. 우리 광해 봤어요? 광해 안 보신 분? 아, 보셔. 재밌습니다. 보시고, 천만 관객 넘기긴 했는데, 워낙 말이 많아요. 그쵸? 원 플러스 원 많이 했어, 그쵸? 말이 많고, 우리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쵸? 뭐, 역사책에 한줄 있대. 그걸 뽑아가지고 뭐 이렇게 작품 만드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얘도 그랬던 것 같아. 광해경 일기에 15일의 행적이 없는데 그거 갖고 상상력을 더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잘 만들었어. CJ에서 엄청 밀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천만 관객 뭐 달성했어. 마케팅 원 플러스 원 행사했죠? 무리하게 고집해가지고 넘겼어요. CJ가 총 동원됐어, 아무튼 총 동원됐고 별의별 마케팅 다 했어요, 아무튼. 그때 이제 여기 제 친구가 대학교 때 제일 친했던 친구가 여기 CJ에서 이걸 담당했거든. 이 친구한테 물어봤어. 그래서 어떻게 마케팅 방식을 했나 물어봤는데 CJ 전 계열사가 미친 듯이 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총력전을 다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보니까 그때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든 밀어준 것 같고. 영화판에 있는 분도 이병헌을 위한 영화예요, 그렇죠? 이병헌을 위한 영화고 뒤에 나오나? 이병헌 아무튼 개런티가 되게 비쌌대요. 몇 지금 얘기할 순 없어. 아무튼 비쌌다고 하더라고. 광해 이미지를 사용했다고 하는데 가장 그 키포인트는 이병헌이에요, 그렇죠? 그 광해 보면 이병헌이 연기를 되게 잘해,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전에 이병헌 어떤 영화를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광해를 보고서 이병헌이가 월드스타로 뭐 성장할 만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 사실 솔직히 말하면 왕의 역할도 잘했고, 그렇죠? 광대 역할도 잘하고 이게 극과 극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리고 또 진중한 역할도 잘하고, 그렇죠? 코믹한 연기도 잘하고, 그래서 이병헌 마케팅이에요, 완전히. 이병헌이 핵심 그 콘텐츠예요. 우리가 콘텐츠 중에서 딱한 가지 좋은 콘텐츠를 킬러 콘텐츠라고 하는데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 박물관을 갔어. 자연사 박물관을 갔는데 자연사 박물관 뻔하잖아요. 그렇죠? 뭐 집신도 있고 뭐 이렇게 뭐 있어 다. 근데 그중에서 제일 좋은 거딱 하나만 있으면 그거 보러 가는 거거든요, 사실. 그게 킬러 콘텐츠인 거예요. 예를 들면 딱한 가지. 한 가지 딱딴 데는 없는 나만의 그 콘텐츠가 있어야 되거든. 광희가 갖고 있는 콘텐츠에서 가장 핵심 콘텐츠는 사실 이병헌이지 뭐. 배우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 배우가 있는데 이 배우만 있어서 되나? 그렇죠? 거기에 이제 콘텐츠도 줘야 되고 이 배우가 연기도 잘해줘야 되고 감독이 연출도 잘해야 되고, 그렇죠? 이게 다 이제 복합적으로 돼야 되는데 그래도 제일 핵심 콘텐츠가 뭐냐? 이병헌인 것 같아요.
근데 CJ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이병헌이 뭐 이병헌이 그 그때 당시엔 광해였지 뭐. 손익분기점 얼마냐 물어봤어요. 400만이었대. 그러니까 얘네는 400만을 넘기기 시작한 이후부터는 1000만으로 어떻게든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렇죠? 왜냐면 수익은 넘겼으니까. 수익분기 넘겼으니까 그렇게 하고 여기에다가는 제작비보다 출연료가 많다고 했잖아요. 사극에서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게 뭘까요? 제작비라는 게. 사극에서 들어가는 제작비. 옷값이 들어가, 옷값이. 그렇죠? 근데 옷값은 이미 사극을 많이 찍기 때문에 이제 많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이런 거 있잖아. 옛날 주몽에서 갑옷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돈이 많이 들어가. 그러니까 재활용하죠, 이제. 근데 조선시대 때 관복이나 이런 것들은 되게 많아요. 우리가 사극이라는 게다 80%가 다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하거든. 또 지금 사극 찍어도 의상비가 그렇게 많이 들진 않아요. 근데 갑자기 우리가 뭐 신라 뭐 고구려를 한다든지 뭐 주몽같이 옛날 얘기를 해버리면은 아니면 지금 뭐 기왕후처럼 고려를 한다든지 하면은 관복이 다르잖아요, 사실. 그럴 때는 또 의상비가 또 창작을 해야 되니까 많이 드는 거고. 아무튼 의상비가 많이 들어요, 생각보다. 근데 나머지 들어갈 게 없어. 그쵸? 컴퓨터 그래픽이 많이 들어간다든지, 뭐 우리가 할리우드 영화는 컴퓨터 그래픽으로 완전 도배를 하잖아요. 그럴 경우에 또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다 그건 제작비가 많이 안 들어. 장점이 그거예요, 그쵸? 출연료가 많이 들어요. 이병헌한테 다 들어간 거지, 뭐, 그쵸? 이때가 대선 때하고 맞물렸거든요. 근데 전혀 고려하지 않았대. 그때 우리 많이 얘기했거든. 왕의 역할이 뭔지에 대해서 많이 화두가 됐잖아요. 대선이 있었어요. 지금 나왔으면 더 성공했을 것 같은 생각이 진짜 드네. 근데 그런 거 전혀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선을 걷어요. 우리는 정치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만든 영화다. 계속 선긋기를 했어, CJ는. 담당자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관심 있었던 건 뭐냐면은 광해 주목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영화가 개봉한 날에 책도 같이 출판했어요. 이거가 제일 관심사였어. 책을 영화가 이제 스크린북이 요즘에 이제 인기인데, 그러면 공동 마케팅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영화가 개봉한 날에 책도 똑같이 출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가 개봉되는 2, 3개월 동안 흥행 가도랑 책이 판매되는 거가 상관관계가 어떻게 있는지가 궁금했어. 사실 광해를 선정한 이유는 그거예요, 사실. 영화가 소설로 됐을 때, 영화라고 하는 시나리오가 소설로 바뀌었을 때, 아니면 보통 소설이 영화화되거나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야, 얘 케이스가 달라요. 영화가 원전이고요, 그거를 소설화 시킨 거예요, 사실은. 케이스가 달라. 저도 예전에 얘기할 때는 항상 소설이 영화화되거나 뮤지컬, 연극으로 되는 케이스는 많아요. 그래서 소설이 갖고 있는, 그렇죠? 콘텐츠의 힘이 워낙 강하니까. 근데 얘는 광해가 그렇잖아요. 영화 시나리오를 소설로 각색해서 같은 날 출간한 거거든요. 상관관계 없대. 너무 실망스러운 얘기였어. 예? CJ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답니다. 그리고 CJ는 출판에 관심이 없어요. 친구가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마케팅 과장이었거든요. 야, 우리 출판사하고 뭔가 연계돼서 뭔가를 해보자고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 출판에 관심이 없어요. 돈이 안 된다고 생각한대. CJ가 문화 왕국을 이렇게 건설하는 게 꿈이거든요. 문화의 핵심은 출판인데 출판에 관심이 없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소설 광해 마케팅에 신경 쓰지 않았대. 이게 답이야. 하지 않았답니다. 그 다음에는 누굴 갔냐면은, 그러면 이 책을 낸 출판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광해를 만들었던 CJ 마케팅 담당자는, 소설하고, 영화하고는 하등의 관계 없다고 선을 딱 걷어요. 그렇죠? 난 관심 없어. 우리는 우리 영화 1000만 관객 돌파하는 게 목적이지, 책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오케이. 출판사 입장에서 어떤가 했는데 얘기를 들어봤어요. 걷는나무라고 하는 이제 출판사 했고, 편집장이 이제 인터뷰를 해줬어요.
기획에서 편집까지 모든 걸 감당했던 분이고, 건너나무는 그 웅진 싱큐빅이라고 하는 출판사 아시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출판사 중에 하나지. 거기에 뭐라 그래야 돼? 그 자회사예요, 자회사. 우리 그 출판 용어는 임프린트라고 하는데, 임프린트라고 해가지고 작은 소사장 제도를 이렇게 운영하는데, 그 브랜드 중에 하나예요. 뭐 20몇 개 브랜드 중에 하나가 이제 건너나무고. 이런 아까 이 광희 소설 그 기획했던 분은 편집자로서 실력이 되게 좋은 분들이에요. 책을 기획한 배경, 과정, 일단 정보를 이제 캐치한 거예요, 그렇죠? 광해라고 하는 영화가 이제 그 진행되고 있고 이병헌이 하고 있다, 이런 걸 들은 거예요. 제가 친구의 CJ 아무리 있어도 백날 소용이 없는 게 뭐냐면은 시나리오 만들고 다된 다음에 마케팅부로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얘는 이거 파는 것만 하는 거지 영화 제작하고 이런 건 친구는 전혀 몰라. 이미 영화가 와서 광해가 예트 왔을 때는 이미 소설도 다 끝나 있는 상태였어요. 야, 얘 그런 좋은 거 있으면 나한테 줘야지. 이렇게 할 때는 이미 끝난 거야. 정보가 되게 중요해요, 일단.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미 끝났더라고. 그리고 이제 책에 이제 기획을 코웍을 했냐 했는데, 출판사에서는 코웍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코웍한 게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면은, 광해 영화에 묻어간 거지. 그쵸? 묻어간 겁니다. 영화를 소설화한 경우에 있잖아요. 성공 사례가 거의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 책은 많이 팔렸대요. 다행이죠, 그렇죠? 많이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관심 있는 게 이런 것들이지. 책하고 영화가 이제 같이 개봉날 출간됐을 때에 주의할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장점도 있다면 단점도 있을 거라고, 그렇지? 출판사 입장에서는 이런 대형 기획물 같은 거에 묻어가는 게 사실 되게 좋거든. 광해가 뜨는 거는 책이 뜨는 거하고 상관관계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근데 아무래도 복제품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에 경계를 했던 것 같고요.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소설 나름대로의 퀄리티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어. 가치 있는 책을 만들기 위해서. 말이라도 이렇게 멋있게 해야죠, 그렇죠? 아예 굉장히 잘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손익분기점 중요하기 때문에 2만 부 팔아야 되는 거예요. 판매 부수는 3만 권 넘게 팔렸으니까 굉장히 많이 풀린 거예요. 손익분기 넘겼죠? CJ에다가 준 돈이 많더라고 보니까. 또 포인트는 동시 개봉한 거, 출간한 거고요. 많이 팔렸어요. 좋은 성공 사례예요. 그래서 광해 소설을 읽어본 사람은 없겠죠? 우리 그 선택된 3만 명 중에는 없는 것 같아, 그렇죠? 저도 안 봤어. 저도 안 봤고, 영화하고 소설하고 줄거리를 비교해 보면, 영화는 열심히 봤고요, 소설은 후루룩 봤는데, 여기 보면 허균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했다는데, 결말이 좀 약간 다르게 돼 있어. 반전적인 결말이 있어요. 다 죽여. 우리 그 나중에 그 광해군이라고 하는 왕 자체가 사실 폭군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선한 사람이 아니잖아. 다시 복귀하잖아요, 그렇죠? 복귀한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그때도 자객을 보냈는데 살잖아요. 영화에서는 다 죽여요. 그리고 옆에서 그 시중 들었던 허균도 죽입니다. 다 자기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다 제거해요. 소설에서는 비극적이지 뭐, 그렇죠? 해피엔딩으로 끝난 영화에 비해서 광에서는 비극적으로 끝납니다. 마케팅. 여러분, 문화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CJ에 들어가면 좋은 것 같아요. CJ가 안 뽑아줘서 문제지. 그렇죠? CJ에서 뽑아주면 문화 관련된 일은 열심히 할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친구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학부를 경영학과를 나와서, 그 다음에, 광고회사 들어가서 광고회사에 있었던 것 같아. 그리고 게임회사에 있었고, 게임회사에 있다가
아, 내가 여기서 이렇게 있다가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MBA를 떠나요. 그래서 MBA를 하고 MBA하고 온 다음에 다시 게임회사에 들어갔어. 그 게임회사 이름이 한빛인데, 한빛에서 스타크래프트 관련된 그 마케팅을 했어요. 해외 마케팅을. 스타크래프트 제일 잘 나갈 때잖아요, 그렇죠? 그거 했다가 CJ로 갔어요. MBA가 있어야 되는 건가 봐. 그래서 MBA도 괜찮아요. MBA도 뭐 지금은 많이 약발이 떨었다 하는데 MBA도 성공했고 뭐지? 그거지. 그 친구가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게 있어. 여의도에서 돈을 던지면 둘 중에 한 명은 MBA 출신이라는 거야. 그렇게 흔하다는 거지. 근데 나는 저는 MBA 출신 주위에 많이 못 봤거든. 여러분들 MBA 출신을 많이 봤나요? 그들만 모여 있어. 모여 있는 곳이 있는 거야. 지도 거기 있으니까 또 지가 갔다 왔으니까 그렇게 인맥이 쌓였겠죠? 그러면은 MBA들이 우리 평소에 볼 수도 없는데 거기 몰려 있는 데만 있는 거야. CJ 같은 데는 MBA 출신들이 많겠죠, 그렇죠? 대기업에는. 아무래도 그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바꿔 읽으면 박사들도 마찬가지야. 우리 주변에 제 주변에 박사들만 두근두근 하거든요. 선후배가 다 박사지 뭐, 그렇죠? 근데 평소에 딴데 가면은 박사가 없어요. 박사 친구가 없다는 거야. 그런 거지, 뭐 똑같은 거지. 노는 데가 다는 거겠죠? 이런 데 많은 건가 봐. 그런 데서 이렇게 마케팅 하는 거 전략 뭐 수립하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 보니까. 출판사에서는 프로모션 같은 거 열심히 했는데, 친필 사인 이런 거 많이 했어요. 이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저는 사인 같은 거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10대 때 사인을 제일 좋아한대요. 사인 받는 거, 연예인들. 여러분, 연예인들 좋아하나요? 이제 좀 식을 때 됐지. 어저께 제가 초등학교 애들한테 그거 1일 교사 했을 때 애들이 뜬금없이 연예인 봤어요? 이거 물어보더라고. 아, 난 출판사 사장이라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연예인 봤어요? 막 그러더라고. 연예인 봤지. 그래서 본 얘기하니까 그런 걸 좋아하더라고.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런 게 좋은 거, 그쵸? 책낼때 우리 문화 유전자 관련된 책을 낸 적이 있는데 그때 용감한 녀석들을 초청했거든요. 아이유하고. 아이유하고 국악인하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대담하고 노래 부르고 이런 거한 적이 있고, 용감한 녀석들하고 오광대라고 해가지고 광대들 있어요. 전통적인 우리나라의 그 광대들 모습하고 현대 지금 우리 개그를 이렇게 같이 만나게 해. 그래서 같이 막 어울리고 놀고 하는 그런 거 기획한 적이 있거든. 그때 우리 보라양도 보고 그랬지. 그리고 그 용감한 녀석들도 보고. 좋아하더라고. 애들은 그런 게 좋은 거야, 그렇죠? 연예인들 보고. 근데 그들이 원했던 연예인은 그런 연예인들이 아니었어, 근데, 그렇죠? 아이들 좋아하죠. 근데 이병헌도 참 매력적인 배우예요. 영국도 있어요. 영국도 근데 영국은 영국 보고 온 사람들 얘기하는데, 아, 영국 아무튼 크게 성공하지 않았어. 영국도 약간 비극적으로 끝나요. 자객에 의해서 하산이 죽고, 허균도 역적의 혐의로서 목을 베고, 그래서 원래 광해군의 그 악나라고 그 폭군의 이미지를 부각시키죠. 결말에서 차별화를 시킵니다. 약간 문제가 있긴 있는 거가 뭐냐면은 영화사에서 제작 배급하고 다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거 출판에서 따져서 얘기하면 이런 거지. 출판사에서 저자 섭외하고 책 만들고 다 하는 건다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출판사가 교보문고 역할까지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교보문고 역할까지 하는 거야. 그게 이제 지금 영화하고 출판과의 약간 차이점인데. 우리 그 출판계에서 요즘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 이런 거 가능할 것 같아요? 분필이었다 썼나? 저자가 직접 독자하고 그냥 만나는 거예요. 독자하고. 이 중간에 단계가 없어. 이거 가능한가요, 이게? 저자가 그냥 독자하고 만나. 판매를 그냥 독자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책 쓰고 독자도 바로 파는 거예요.
여기 있어야 할 단계가 뭐가 있냐면요. 일단 출판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서점이 있어야 돼. 이 두 단계를 건너뛰고 그냥 바로 독자하고 만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독자랑 저자랑 바로 만나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웹툰 같은 건 그렇게 하고 있잖아. 여러분 웹툰 작가들이 네이버에다 올리면은 여러분 독자들이 바로 만나잖아요. 그리고 돈은 누구한테 받아? 네이버한테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누가 대체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포털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포털이라고 하는 포털 사이트가 포털이라 썼네. 포털 사이트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이버 뭐 이런 데, 다음 이런 데가 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바꿔 읽으면 뭐야? 플랫폼이죠? 플랫폼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얘네가. 웹툰이 그런 사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전자책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웹툰이 그렇게 하는데 다른 건 왜 못하나? 그렇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제작하고 자기가 올리는 거예요. 독자를 만날 수 있는 거지. 이게 지금 가장 그 화두예요. 셀프 퍼블리싱이라고 미국에서는 이미 끝났고 전자책도 다 끝났어요. 이거 할 수 있어요. 전자책은 이렇게 돼 있지. 여러분 저자야 이제 내가 저자야. 그러면 애플에다가 사업자 등록증 내가지고 신고하면 애플이 바로 독자하고 만나게끔 해줘요. 독자 애플이 안드로이드 마찬가지야. 독자랑 바로 만나게 하고 그냥 저자가 뭐 내가 그냥 만들고 싶어서 만든 게 아니잖아요. 여기 이제 여기도 플랫폼이 있어. 이 플랫폼이 얘가 플랫폼인데 플랫폼이라고 하면 안 되고 툴이 있어. 툴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파워포인트 그냥 작성하잖아요. 그렇죠? 파워포인트 작성하는 것처럼 웹용에다가 애플용이나 안드로이드용으로 이렇게 파워포인트에다 작성하는 것처럼 콘텐츠를 작성하고 이미지 넣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책이 돼. 그런 그 뭐라 해야 돼? 어플리케이션이 다 만들어졌어요. 어플리케이션이라고도 하고 소프트웨어가 다 만들어졌어. 그냥 파워포인트 정도 하는 정도의 실력이면 다 만들어요. 여러분들 아래 한 거 다 하잖아요. 그렇죠? 보고서 만들고 다 하지. PPT도 만들 수 있잖아요. 그 정도 실력이면은 다 만들 수 있어. 올리면 돼요. 가격은 $0.99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매기게 돼 있어요. 자기가 매기면 돼. 그러면 팔리는 만큼 그냥 계좌로 돈이 들어와요. 그냥. 셀프 퍼블리싱. 미국은 다 됐어. 우리도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도 하고 있어. 왜 못해? 그렇죠? 웹툰 다는데. 출판사가 지금 없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출판사 역할이 지금 줄어들고 있어. 영화 마케팅하고 그 책하고 마케팅하고 다른 건 뭐냐면은 사실 가장 아름다운 거는 여기 그 영국 들어오는데 영화의 흥행에 그냥 묻어가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사실은. 절대 마케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설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영화가 천만 관객을 넘기길 바라는 거예요. 영화의 홍보에 묻어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거기 곁들여서 영국은 우리 결말이 달라. 네가 알고 있는 그 결말이 아니야. 우리는 좀 다르니까 와서 그거 봐. 차별화된 걸 한번 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관객들 입장에서는 해피엔딩 결말을 더 좋아해요. 비극적인 것보다. 아무래도 하선이 가서 잘 사는 게 낫지. 그렇죠? 목을 베가지고 자객의 손에 의해서 죽는 것보다는 그게 낫잖아요. 그렇죠? 결말이 약간 다르긴 해요. 안타깝지 뭐. 요거 좀 특이한 게 있어요. 광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뜨면은 광해 신드롬이 있어. 몇 년 전에는 18세기가 그 주제였어. 우리나라 18세기에 걸출한 인물들이 많거든요. 그게 이제 그 중에 한 명이 정조지. 이산에 관련된 드라마, 영화, 책, 본물 터지듯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동안 조용하다가 요즘에 또 영린이 나왔어, 그쵸? 이런 식으로 트렌드가 있어요. 근데 광해가 그런 트렌드를 좀 만들었어. 약간 반짝했어요. 그래서 그 광해의 그 영화의 모티브를 얻어가지고 웹소설이 떠요. 웹소설이 뜹니다. 저는 그걸 잘 본 적이 없는데 연예인들 그 소설 뭐라 그러죠? 연예인들 가상으로 만드는 소설을
팬픽 소설 같은 것도 많이 읽나요, 여러분들? 아니, 이거 옛날에 읽었어요, 면? 10대 때? 우리 남성들 안 읽죠? 얘기만 들었는데, 많이 읽는다던데. 안 읽어요, 여러분들? 팬픽? 우리 그 전자책 시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전자책 시장에, 우리 여성 독자들이 잘 읽는 것들이 연애소설하고 이런 팬픽이래요. 도대체 누가 결제해가지고 이런 걸 읽는 거냐면, 그 많은 돈을. 그 업체가 한 달에 버는 돈이 막 4천만 원, 5천만 원씩 번대요. 1억 넘는 데도 있고. 남성들은 에로물. 여자들은 로맨스. 달라요. 그리고 남자는 글이 있으면 안 돼. 남자는 그냥 사진 위주의 그런 걸 좋아하고, 여자들은 이런 거를 좋아한대요. 시장이 굉장히 커요. 그것만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전자책 시장에 7, 80%는 전부 다 이런 책들이에요. 우리 문제점이야. 그래서 출판계에서 약간 자성의 목소리도 있어요. 전자책 시장이 아예 소멸될까 봐 걱정하는 거야. 만약에 신문기자들이 우리나라 전자책 시장 이렇게 왜곡돼도 되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해가지고 만약에 터트리면 고스란히 사실 무너지게 생겼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19금을 그렇게 즐기는 거예요. 왜곡된 19금을. 이게 다 전부 다 19금이에요. 안 봤어, 저도. 안 봐서 모르겠어.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사이트 들어가면 되나? 돈 주고 본대요. 돈 주고 본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웹툰이라고 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잖아요. 웹툰뿐만 아니라 이런 그 책들이 전자책으로 해가지고 다 그렇게 팔리고 있어요. 그 여러분 학교에도 전자책 뒤져보면은 이런 책들이 대부분이에요. 전자책이 팔릴 때 종이책은 여러분이 책 제목을 넣어가지고 한 권 한 권이 이렇게 판매되거든요. 출판사에 보내가지고 두 권씩 뭐 많이 팔리면 열 권씩 주문을 해가지고 도서관에 비치를 해요. 그래서 그 전통적인 방식이 있어. 근데 전자책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천만 원에 몇 종 통으로 사요 그냥. 그러면 그 안에 뭐 어떤 콘텐츠가 있는지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종수가 중요한, 개수가 중요한 거지. 도서관이 평가받을 때 개수가 중요한 거지 퀄리티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 근데 우리는 보통 양보다 질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약간 좀 자성해야 돼. 질이 중요합니다, 책은. 자성해야 돼요. 또 한 가지, 만약에 우리나라의 그 훌륭한 기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한국문학번역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한국문학번역원도 들어가면 좋은 곳이야. 여기에서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들어봤어요? 한국문학번역원? 여기서 되게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이 여기서 하는 가장 주요한 일은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문학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게 목적이에요. 이런 기구가 필요하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성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얘네도. 그래서 얘네 가장 큰 성과는 노벨문학상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럼 노벨문학상을 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나라 작품이 여러 나라 언어로 많이 번역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세계인들이 우리나라 문학을 읽고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돼. 그래야지만 선정이 돼요. 근데 우리나라 책이 그렇게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문학번역원은 번역가들을 양성해요. 양질의 번역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 콘텐츠를 많이 알려야 되니까. 근데 처음에는 고전문학 같은 것도 많이 알렸어요. 춘향전이나 심청전 이런 거 있죠? 번역해가지고 뭐 영어, 중국어, 일본어, 체코 이렇게 동부 뭐 이렇게 우리 잘 알려지지 않은 언어부터 시작해지고 15개 국가 뭐 16개 언어에 뭐 쫙 뿌리는 걸 중시했다는 얘기지. 근데 문제 뭐냐면 점점 그렇게 성과 위주로 가다 보니까 노벨 문학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작품들 위주로 지원을 해주기 시작하고요. 퀄리티보다는 양을 중시하게 돼요. 몇 개 언어, 몇 개 국가에 그 콘텐츠가 수출되었다. 우리나라 돈이 한 500만 원씩 지원해 주거든요. 그 나라에 번역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런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작품을 해외에서 수입하면은 5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야. 이건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중국에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출판사도 중국에서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좋은 우수도서를 선정할 거 아니에요. 선정한 책에 대해서 그 분량에 따라서
한국에서 번역하면 번역비를 지원해줘요. 중국도 있습니다. 저희는 많이는 안 하고 좋은 책들 1년에 한 권씩 정도 지원금 중국 정부에서 받아가지고 내긴 하거든요. 그건 양질의 책을 좋은 출판사에서 번역해서 내는 게 중요한 거지 종수를 늘리기 위해서 하는 건 옳지 않아. 광해 책이 인기를 끌면서 책들이 나왔어요. 예전 특이한 책이 있죠. 근혜예요. 근혜. 왕이 된 여자. 광해의 성공 요소. 콘텐츠 우수성이 있고요. 뭐 그 당시에 경쟁자가 없었대요. 언성도 높았던 것 같고 뭐니 뭐니 해도 배우 이병헌한테 포인트가 있죠. 그 이병헌 대세감을 이렇게 조성하는데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어. 그게 뜬 것 같아요. 그래서 마케팅 키워드는 이병헌이었어요. 광해 이퀄 이병헌. 그리고 이병헌 개인으로서도 본인의 그 연기력들을 다 품어낼 수 있는 장을 마련한 거죠. 그래서 국민 배우가 된 거예요, 사실은. 본인한테도 영광인 거지 뭐. 왜냐면 그 배우나 감독한테 천만 관객 이상의 그 작품을 만들었다는 게 벼슬이거든. 근데 그 천만 관객을 넘겼으니까 사실 영화가 천만 관객 넘겼죠. 여기 있는 영화들은 다 천만 관객 근처도 못 갔잖아요, 사실. 근데 순위는 8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천만 관객을 이뤘다 해가지고 소설까지 1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8위라도 했으니까 다행인 거야, 그렇죠? 3명 정도만 차린 거지 성적이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출판사 입장에서는 손익분기는 넘겼잖아요, 그렇죠? 그때 제가 인터뷰 때 손익분기가 2만 부라고 했는데 3만 7천 부 이상 판매했을 거라고, 그렇죠? 게임 시장 얘기할 건데요. 우리 메이플 스토리가 게이밍 건 다 아셔요, 그렇죠? 여러분 메이플 스토리 합니까? 여러분 할 나이는 아니야, 그렇죠? 초등학생들 컨텐츠니까. 여기 표에서 보면 중요한 게 뭐냐면은 게임이 얼만큼 열심히 잘하고 있느냐. 구성비로 보면은 거의 60%에 가까운 수출을 게임 혼자 다 해요. 그 다음에 분발하고 있는 건 출판입니다. 그렇죠? 옛날 자료긴 한데 최근에도 비슷해. 캐릭터 열심히 하고 나머지는 추출이라는 게 없어요. 미비해.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한류의 1등 공신은 게임이에요. 게임을 그래서 육성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게임 육성이 좀 약간 좀 저조한데 지나가면 콘텐츠들 지금 판매되는 거 지금 보는 겁니다. 게임이 1등이에요. 그렇죠? 뭐 탁월하게 1등이야. 뭐 다른 것들하고 비교가 되지 않아요. 단위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하도 차이가 많이 나서 여기 자른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여기 뭐 8천 단위인데 여기 뭐 24만 1천 선이야. 그렇죠? 레벨이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콘텐츠들 다 모아도 게임 하나를 못 이겨요. 그래서 지금 기록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게임을 제외한 모든 콘텐츠들 수출한 양의 7배를 수출해요. 게임 혼자서. 게임 산업 자체를 우리가 육성해야 할 이유는 그런 거야. 부가가치가 어마어마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 문화체육관광 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그 발표한 자료란 얘기지. 데이터가 달라, 그렇죠? 우리가 뭐 애니메이션, 뭐 방송, 영화, 음악 다 모아봐야, 그렇죠? 다 모아봐야 하나를 못 이긴다니까, 게임. 못 이기 뿐만 아니라 7배 정도의 차이를 내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게임이 미친 듯이 팔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누군가는 게임을 엄청나게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런 거 동의하세요? 옛날에는 제가 분석한 건 아니고 초등학교 때는 여학생들이 공부 잘한대요. 그리고 여학생들이 니드한대. 여러분도 초등학교 때 그랬나?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부터 역전돼서 고등학교 때 해서 대학 올라갈 때는 남자들이 공부를 더 잘해가지고 좋은 학교 많이 갔다는 거야. 요즘 안 그렇대요. 여름 때부터 그렇게 쉽게 바뀐 것 같아. 여학생들이 훨씬 더 좋은 학교도 많이 가고 공부도 훨씬 더 잘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뭐해? 뭐 사법고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의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여성 파워들이 훨씬 강해요 지금. 그러면 남자하고 여자하고 뭐가 바뀐 거예요? 옛날하고 지금하고 뭐가 바뀐 거죠? 도대체? 이런 환경이 바뀐 거에 대한 요인이 있을 거 아니야.
요인을 이제 분석하는 사람들이 그 요인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 이런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여성 파워가 생겼잖아. 그럼 여성의 인권이나 권위가 올라갔나? 아니란 얘기야. 그렇죠?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면은 여성으로서의 불합리한 것들을 많이 당하거든. 뭐 우리나라 CEO들 아니면 뭐 이사급 이상의 뭐 비율 최저예요, 최저. 우리는 그런 거 잘 안 해주는 거 여성들에 대해서. 근데 시험 보고 붙는 것들은 전부 다 우위에 있어요 지금. 그 중에 하나 평가가 뭐냐면은 요즘 남자들이 게임이 너무 많이 중독돼 있대요. 중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학업을 해야 할 시간들을 대부분 많은 시간을 게임을 하면서 학업력이 떨어지는 거야. 치고 올라가야 할때 치고 올라가지 못해요. 대학교 다닐 때도 마찬가지야. 너무 많이 게임을 하면서 학습을 해야 할 시간을 뺏긴다는 거야. 그러면 여가 시간은 일정하잖아요. 그렇죠? 여가를 한 시간에 뭔가 자기가 할 시간을 이제 비율을 나눠야 되는데 우리 때는 운동 많이 했거든요. 뭐 공강 시간이나 이럴 때 있으면은 나가서 농구 많이 하고 그랬거든. 남자들은 늘 농구를 하는 거야. 대학가에서. 농구 때도 많고 그랬어요. 난 여기 뭐 여기 이 학교뿐만 아니라 여러 학교에서 농구를 하는 남학생들을 본 적이 없어요. 공강 시간에 나가서 농구하고 그래요? 옷 갈아입고? 옷 갈아입고 했어요. 우리는 땀을 많이 흘리잖아요. 그렇죠? 옷 갈아입고 했어요. 옷을 갈아입고 해. 옷을 갖고 와서. 농구화 신고 다니면서. 아유, 그냥 사라졌어. 그렇죠? 뭔가 이상하게 달라졌어. 분위기가. 이 최근 자료예요. 게임이 수출한 거. 나머지 다 해봐야, 뭐, 택도 없어요. 게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지금 데이터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게임이 이렇게 성장을 했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누군가는 이 게임을 소비하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고 있다는 걸 반증하는 거예요. 그렇죠? 수출하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많이 우리나라 콘텐츠를 소비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책을 안 읽지, 그렇죠? 책을 읽을 시간이 없는 거야. 운동할 시간도 없고요. 다른 여가 생활을 하지 않아. 게임에 몰입돼 있는 거예요. 남학생들 게임 좋아하는 건다 알아. 여학생들도 게임 좋아하나요? 게임 하세요? 부끄러운 건 아니야. 안 하세요? 아예? 모바일 게임도 안 하시나? 뭐 팡팡이나 옛날에 뭐 팡팡 지금 팡팡 안 하죠? 모바일 게임 뭐가 있지? 가볍게 할수 있는 거. 우리는 옛날에 택트릭스 같은 건 많이 했거든. 남성이 하는 게임하고 여성이 하는 게임이 달라요. 남성이 하는 게임은 세계관이 있어가지고 무식직해가지고 그냥 완전히 매번 거기에 매달려야 되는 게임이고 여성들이 하는 게임은 그때 그냥 시간 잠깐 해서 그냥 시간 때우는 것 정도? 이런 약간 가벼운 게임을 해. 게임을 즐겨도 종류가 달라. 그러니까 몰입도가 낮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시간 비을 때 그냥 소일거리로 잠깐 게임을 하는 거하고 시간을 왕창 비워놓고서 게임을 하는 건 틀리잖아. 밤새 하잖아. 그렇죠? 택트리스를 밤새 할수 없어요. 그렇지? 택트리스를 어떻게 밤새? 잠깐 시간 날때 하는 거지 그거야. 물어보지 않겠어. 게임이 종류 이렇게 많아요, 되게. 그렇죠? PC방에서 담배 피지 못하고 하면서 PC방이 약간 좀 위축은 됐는데 PC방도 나름대로 시장이 있어, 그렇죠? 여러분 게임하려면 PC방에 가잖아요. PC방에 왜 가죠? 집에서 하면 안 되나? PC방 가는 이유가 뭐예요? 게임하러 가잖아요. 그치? 게임방이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사양이 좋아서 그런 건가요? 집에서 하면 느려서 잘안 움직이나?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 그렇죠? 요즘에 워낙 게임들이 헤비하니까, 그렇죠? 제 친동생이 게임회사 다녔어요. 게임에서 오래 다녀가지고 실장까지 하고 나오니까 할게 없어. 그래서 PC방 하고 있어. PC방 잘하고 있어요. PC방 한지 한 3년 됐나? 그래서 흡연법 바뀌고 막 이럴 때마다 뭐 고생을 하는데 게임회사 다녔던 게 도움이 돼. 근데 지금 PC 게임이 지금 인기가 없어요. 게임 이런 얘기는 뭐 넘어가고
이제 넘어갑니다. 우리 메이플 스토리를 얘기하고 싶으니까 메이플 스토리 얘기를 할 거예요. 이게 이제 메이플 스토리 얘기를 그냥 한 그림에 모든 걸 다 집약해서 해놓은 건데 여러분들 그 지금 학교 생활할 때 많은 교우 관계가 있고 친구가 있잖아요. 요즘에 동아리 활동도 많이 안 한다면서, 그렇죠? 근데 친구들이 아니 후배나 선배들이 많은 곳에 이렇게 있으면 도움이 돼요. 아주 사회생활 할 때 선후배들이 이렇게 끌어당겨 주거든. 학교 선후배들이 제일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사회에서 만난 선후배들도 되게 도움이 돼. 만약에 이제 사회생활을 했어, 만약 출판사에 왔어요. 근데 본인이 되게 좋은 편집자야. 그러면 선배가 데려갑니다. 창업을 해요. 그래서 데려가. 또 후배 입장에서는 선배가 되게 좋은 선배가 있단 말이야. 모시고 있을 때 실력도 있고 짱짱한 분인데 이분이 더 큰 회사로 가. 그렇죠? 그러면은 나를 데려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관계가 안 좋아. 내가 실력도 없어. 아무도 나를 데려가지 않아. 그러겠죠. 그래서 사회생활할 때 CEO를 보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내 아랫사람, 그렇죠? 아랫사람 다루는 거하고 내 위에 있는 사람 같이 공존해서 유화돼서 같이 작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비즈니스 할 때도. 각자 또 퍼져나가 있을 때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어. 제 후배 중에서 두 명이 넥슨에 있어요. 하나는 출판 관련 담당자에 있고요. 하나는 그 해외 마케팅 부서에 있어. 정보 많이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 아무튼 여러 가지 됐어. 아무튼. 그래서 지금 메이플 스토리가 굉장히 지금 코믹, 게임 다 굉장히 지금 선전하고 있어요. 어저께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메이플 스토리를 물어봤어. 안 본다 그러네? 5학년, 6학년들아? 그거 4학년 때 보는 거예요. 막 이러더라고. 그런 게 어딨어? 그거 다 띄었어요. 막 그러더라고. 5학년 애들 중에서 보는 애 있고 6학년 애들은 앞서 보는 애가 없었어. 띄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보면 3, 4, 5학년 정도? 3, 4학년 때 메인인 거예요. 타겟이. 그쵸? 이미 6학년 애들은 안 본다고 했고 5학년 애들 중에서 뭐 일부지만 본 애들도 많아. 이거 이미 본 애들이 많고요. 아이들이 놀란 게 뭐냐면 이게 서울문학에서 나온 거 안 되니까. 그렇죠? 출판사를 알아요. 애들이 예림당 뭐 아동 관련된 책 출판사 냈던 거 비룡소 다 알아. 물어보면 애들 입에서 튀어나와요. 비룡소를 너 어떻게 아냐니까 우리 입에 전집이 있어요. 그러는 거야. 성적표입니다. 이 얘기 모든 게 다 많이 팔렸던 얘기 하는 거예요. 다. 그렇죠? 갤럭시 S때 얘기니까 옛날 얘기지만 회원수 1800만 명이고 계속 누적되잖아요. 그렇죠? 계속 누적되는 거예요. 성인이 됐을 때도 회원수는 있는 거예요. 지금 들어오진 않지만. 그렇죠? 근데 그 친구들의 입소문에 의해서 이게 계속 이렇게 누적되잖아요. 그렇죠? 메이플 스토리가 인기가 있다는 걸 한눈에 보여주는 거고요. 회사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회사를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출판사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우리는 여기 그 출판사 하면은 그 출판사 사람들을 알잖아요, 그렇죠? 대표부터 시작해가지고 출판사를 아는 게 중요해요. 출판사의 사장의 마인드에 따라서 양상이 달라지거든. 2004년 나와가지고 아무튼 엄청나게 팔려요. 뭐 몇 천만 부가 팔렸으니까. 메이플 스토리가 OSM도 되게 중요한데 라이센스 작업 되게 중요하거든요. 메이플 스토리는 넥슨 거잖아요, 그렇죠? 넥슨 거를 갖고 와서 코믹으로 만든 거고요. 넥슨 입장에서는 우리도 그러면 출판을 하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출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잘 안 돼요. 채널이 다르잖아, 그렇죠? 서울문화사는 잡지하고 출판의 강자거든요, 사실. 채널을 유통 채널을 잡고 있으니까. 베스트셀러를 낼 수 있지만 넥슨은 게임에서는 강자지만 출판 쪽에 라인이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출판사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이게 팔리는 게 아니거든. 좋은 콘텐츠만 있다고 해가지고 팔리는 게 아니에요. 마케팅 관련된 채널들을 확보하고 있어야 돼. 사람 몇 명 기용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응? OSM 관련된 거는 엄청나게 팔렸고요. 이건 출판사에서 주관하는 게 아니라 넥슨에서 라이센스 부서가 따로 있어요. 워낙 콘텐츠가 많다 보니까
라이센스만 관리해 주는 부서가 있고 거기서 이런 데 검증해서 해 주는 겁니다. 여기서 떨어지는 부가 수입이 꽤 괜찮겠죠? 중요해요. 라이센스 관련된 거. 부가 상품 하는 거. 한두 종이면은 티도 안 나는데 한 천여 종 돼버리면은 여기서 얻는 수익이 굉장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코믹 메이플스토리에 왔어요. 넥슨하고 직접 계약한 거고 넥슨이 여러 출판사하고 경쟁하다가 서울문화사를 선택한 겁니다. 2013년에 게임과 더불어서 기획한 만화예요. 그렇죠? 굉장히 성공 케이스입니다. 연간 수입이 100억 원이 되냐, 그렇죠? 한 달 만에 10만 부 돌파한다는 건 되게 놀라운 수치예요, 그렇죠? 이 정도 되면 어떤 거냐면은 이 책이 나올 때까지 애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는 항상 20일 날 책 내. 한번 20일 날 기다렸다가 서점 가서 제일 먼저 사가지고 오고 그걸 학교 가서 자랑하는 거예요. 애들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아이들한테 어떻게 보면 중독을 하게 하는 거죠. 책에 대해서. 그렇죠? 제일 먼저 사가지고 와가지고 보여주는 거. 여러분들 영화도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 개봉하는 첫날 보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딴 때 안 봐. 남들이 보고 난 다음에 블로그에 올라온 글을 보고서 영화를 안 본단 말이야. 자기가 제일 먼저 보고 와서 평을 제일 먼저 블로그에 쓰고 이런 거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거든. 초등학교 때부터 이런 문화가 발달된 거예요. 그래서 마케팅할 때도 되게 중요하지. 이왕이면 책을 낼 때 언제 나온다는 거를 얘기해 줬을 때 아이들이 기다리고 서점에 가서 사니까. 그렇죠? 전략을 잘 짠 겁니다. 내용은 유치하지. 우리가 볼 때. 그렇죠? 메이플 스토리가 뜨면은 메이플 관련된 다른 브랜드들이 나와요. 이런 브랜드 전략들은 중요하겠죠. 한번 성공한 콘텐츠니까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묻어가는 콘텐츠들이 생기게 마련이에요. 그렇죠? 메이플 홈런화 이것도 다시 이제 많이 이제 인기를 얻었죠. 사실은 여기 보면은 서적이란 말이 있고 도서란 말이 있잖아요. 서적이란 말하고 도서란 말하고 차이가 뭔지 아세요? 도서란 말? 용어에서? 우리 이런 거 고민 많이 해. 우리 그냥 일상으로 쓰는 말들이잖아요. 그쵸? 적어볼까? 책 있잖아. 책. 도서란 말도 있고. 그쵸? 서적이란 말이 있고. 또 뭐 있죠? 출판이란 말도 있어. 좋아. 이게 다 전부 다 한자로 있는 책들이잖아요. 그쵸? 출판이란 말, 이런 말 다 어디서 만들었어요? 누가 어느 나라에서 만든 말이에요? 나온 말, 파생된 말이에요. 중국? 한자의 원형은 중국이잖아요. 그쵸? 중국어 아니에요. 근데 중국이 아닙니다. 중국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 책이라고 하는 거는 중국에서 나온 게 맞아요. 그렇죠? 근데 출판부터 시작해가지고는 이거 전부 근대어예요. 근대어. 퍼블리싱이라고 하는 거를 뭔가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대어가 근대 출판. 옛날에 출판이라고 하는 건 출판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인쇄였어요. 그냥. 출판의 개념이 없었어. 우리가 그냥 출판하고 지금 성성된 개념은 일본이 만든 거예요. 일본이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퍼블리싱이라고 한 거를 출판이라고 처음으로 번역을 한 거고 그걸 중국으로 수출을 해요. 중국 학자들이 출판? 이걸 총체적으로 출판이라 불러. 인쇄, 뭐 도서 만드는 거 전체를 전부 다 출판이라고 통일해서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누가? 일본에서 먼저. 근데 없는 말을 막 탄생시킨 게 아니라 옛날에 있던 말들을 가지고 와요. 친숙한 것들을. 그렇죠? 그 개념을 확장시켜.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중국에서 온 건 맞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개념들 대부분 출판에 관련된 개념들은 근대 일본에서 만든 거예요.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일본에서 만든 거고 일본이 이것만 만든 게 아니야. 일본이 근대 문명을 수입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라든지 그렇죠?
국민이라든지 이런 용어들을 만들어요. 영어나 유럽, 프랑스, 독일어 같은 것들을 수용하면서 번역해야 되잖아요. 그쵸? 근대에 만들어진 용어들이거든. 서적은 잡지하고 대별된 단어로 만들기 위해서 만든, 일본에서 만든 말이에요. 중국에서는 서적이란 말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근데 이제 이게 또 마찬가지인 게 일본에서 이렇게 쓰면서 근대화된 게 현대화되면서 그냥 다 섞여서 쓰게 됐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도서랑 서적이란 말을 그냥 섞었어요. 그렇죠? 책이란 말도 섞어 쓰고. 이렇게 용어가 이렇게 융합된 거예요. 그냥. 원래는 잡지하고 서적하고 대비해서 만든 용어거든. 결론은 다 써도 돼요. 그렇지? 뭐 이걸 뭐 그래서 지금 와서 뭐 구분해서 쓸 거야 어떻게 할 거야. 그렇죠? 다 써도 되고요. 말이라는 게 그런 거지 뭐. 대중이 쓰면 그게 우리의 말인 거지 뭐. 그렇죠? 메이플스토리 홈런왕. 메이플이 브랜드의 파워가 있는 겁니다. 아이들 입장이지만. 만약에 돈을 벌고 싶다면은 이런 아동물을 만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진입장벽이 있는데 출판사를 만약에 내가 하고 싶어. 그러면 돈이 많은 곳을 가야 될거 아니에요? 아동.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아동. 그중에서도 만화. 학습 만화지. 만화 시장은 많이 죽었고요. 교과서. 돈을 버는 데입니다. 영어. 이런 게 돈을 버는 데예요. 그러면 처음에 창업하거나 출판사에서 책을 내려면 이런 책을 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책들은 낼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진입장벽이 높고요. 시스템하고 자본이 없으면 만들 수가 없어요. 돈이 많이 들어가. 아동책 만드는데 그냥 뚝딱하고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일단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그림. 3D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50권 만들 돈이 있어야 되니까 최소한 5억에서 10억은 있어야 돼요. 엎어지면 끝이고. 그렇죠? 힘이 없으면 안 돼. 교과서 마찬가지죠. 가장 힘든 게 교과서거든요. 큰 출판사 중에서 대형 출판사밖에 만들 수가 없어요. 영어 책도 마찬가지인 게 아까 우리가 해커스 같은 거 봤잖아요. 보기는 해커스 뭐 맨날 베스트셀러고 많이 팔리는 거니까 좋은 거 같잖아. 근데 영어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좋은 콘텐츠, 차별화된 콘텐츠 만들기가 정말 힘들어요. 진입장벽이 높아요. 콘텐츠 차별화 주기도 힘들고.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니야. 돈이 있는 곳이지만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저도 그 전에 있던 출판사에서 영어책 많이 만들었는데 제가 중국으로 바꾼 이유는 중국이 뜰것 같은 생각도 들지만 중국어 책들, 회화 책들이 되게 조잡하게 나왔거든요. 그 당시에. 칼라 책이 없었어요. 그래서 영어책 만들었던 그 편집, 어학 만든 거 있잖아요. 토익책 만든 거, 칼라풀하게 만든 거를 중국어 책을 똑같이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언어만 바꾸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반응 좋더라고. 처음에 괜찮았어. 그래서 시장이 막 바뀌기 시작해가지고 초창기에 이렇게 개혁적으로 뭔가 시도하면은 시장에서 반응이 분명히 있어요. 코믹 메이플 스토리 특징이 몇 가지 있어요. 요즘에 그 게임들의 그 특징이 뭐냐면은, 가이드북은 만들어요. 만약에 어떤 책을 만들면 가이드북을 만들어. 근데 지금은 그, 만약에 뭐, 스타크래프트라면, 스타크래프트의 나름대로의 세계관이 있거든. 세계 종족들이 싸우는 이유라든지, 이런 스토리들이 마련해요. 아니면 비하인드 스토리. 이런 것들을 마련해가지고, 매니아층들을 점점 더 공고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게임을 몰입하는 데더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책들을 만드는 역할을 많이 해. 근데 메이플 스토리는 그런 거에 비해서는 세계관이 없어요, 사실은. 그 원작 게임의 서사 구조나 이런 세계관이 거의 빈약하거든. 그냥 재미 위주로 만든 거야. 이렇게까지 터질지 몰랐던 거죠, 그렇죠? 근데 없는 세계관이나 스토리를 갑자기 또 만들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약점이에요, 이런 게. 대신에 캐릭터 힘은 있어, 사실은. 아이들이 좋아해요. 그래서 캐릭터의 힘이 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학부모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이런 거지. 그렇지. 학습 만화로서의 역할이 있어야 되거든요. 어머니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들이 엄마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학습 만화적인 요소예요. 학습이라는 요소가 있어서 에듀테인먼트라고 하는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가 없으면은 학습 만화, 만화책을 사주진 않아요.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장르임에도 불구하고 사주지 않습니다. 메이플 스토리는 처음부터 학습 만화 요소가 있는 게 아니고 재미 위주로 나왔는데 나중에 학습 만화적인 요소를 첨가한 거예요. 그리고 타겟을 완전히 어린이들에게 타겟을 맞췄죠. 초등학교. 근데 이제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어저께 얘기 들어보니까 6학년은 아닌 것 같고, 4, 5학년, 3, 4, 5학년이 타겟인 것 같고, 초등학생 전체라고 하긴 좀 그런 것 같긴 하고. 내용이 되게 단결해요. 아이들이 있는 책들 내용은 간결해야 돼요. 복잡하면 안 되고, 나오는 캐릭터들도 많이 나오면 안 되면 애들이 헷갈려 하거든. 그래서 10명 미만으로 최소한의 캐릭터를 갖고서 이야기를 끌고 가야 됩니다. 이벤트 많이 해야 되고요. 아이들 선물 받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 이런 이벤트도 중요하고. 인물 관계도까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내용도 모르잖아, 그쵸? 되게 복잡하긴 한데, 인물 관계도. 아이들은 이걸 좋아해요. 삼각관계가 있어요, 여기 나름대로. 애니메이션도 나왔어요. 근데 애니메이션은, 일본에서 만들었는데 크게 성공하지 않았어요. 일본에서는 5% 정도 달성했다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아주 미약해요. 그래서 메이플 스토리 본 사람이 없어요. 저도 동영상에서 계속 봤어. 오늘 수업 여기 이 정도까지 할 건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